국경일만 되면 나타났던 폭주족들, 한동안 사라지는가 싶더니 코로나19 이후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올해엔 지난해보다 2.3배 많은 폭주족들이 검거됐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수십 대가 도로를 점령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합니다. 신호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역주행하는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3.1절과 광복절 등 국경일의 연례 행사처럼 나타나는 폭주족들입니다. 단속 장면을 체증하는 경찰관에게 짜증을 내거나 순찰차로 데려다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뭐 여치시는 거예요? 문제 안 돼. 물어는 체증하는 거야. 네? 체증하는 거라고. 아, 물어 부려. 체증하는 거라고. 체증이 뭡니까? 저 앞까지 대신 거동을 하는데. 전국 일제 단속으로 2010년대 들어 줄어드는 듯했던 국경일 폭주족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다시 기승을 부리며 곳곳에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굉음을 내고 달리는 자동차 폭주 행위가 예전보다 두드러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전국 주요 폭주 거점에 경찰관 1,300여 명과 순찰차, 경찰 오토바이 680대가량을 투입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난폭운전 2건과 불법개조 65건 등 위반행위 531건을 검거했습니다. 지난해 3.1절과 비교하면 난폭운전 검거 수는 같지만 무면허 운전 등이 많이 붙잡히며 총 검거 수가 2.3배나 증가했습니다. 난폭운전을 일삼은 오토바이도 압수했습니다. 다만 서울에선 밤새 폭주 등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없고 관련 112 신고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캠코더와 블랙박스로 촬영한 체증 자료를 분석해 중대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추가 검거에 나설 방침입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